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몇 가지의 지원만으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지 기대만큼 우려도 있는데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인데요. 설립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의 이제 70만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어떤 생계를 이어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9월 10일 날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각종 그 지원 사업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네. 지원 사업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흥원은 현재 일본부 3센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권역별 센터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창업부터 영업, 폐업 이후에 재기까지 각종 경영 및 마케팅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영업자의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치 못합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직과 공간의 지원을 한다고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면요. 골목 상권마다 상인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상인회를 통해서 서로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자영업이나 아니면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 정책은 많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특히나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그렇다 해서 현재 자영업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어디 연락할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부 잘 이게 없다고들 대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현재 이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경우에도 원래 정부 사무에 가깝던 업무였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이 자영업에 대한 문제를 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를 전담하게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화폐 업무입니다. 경기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모세혈관과도 같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좀 온기가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온기가 연결되게 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을 저희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맡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상인분들과 함께 어찌됐든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된 건 알지만 그래도 함께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게요. 진흥원의 역할과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이 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업무의 영역이나 대상, 지원 사업의 종류도 같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서로 콜라보를 해야 될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일 뿐이고요. 워낙 700만 이상 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랑 광역자치단체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앞으로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 진흥원에서는 인력을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데 설립 취지로 삼은 그 캐치프레이즈가요. 해민서스럽다라고 잡았습니다. 예. 과거 조선시대의 그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한 그 의료기관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세 가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여와 의사를 양성하듯이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과요. 그 다음에 치료에 가까운 현재 10명 중 7명이 폐업하는 어찌 보면 치사율 70%의 불치병에 가까운 게 폐업인데요. 예. 이 폐업 업무를 좀더 상인분들의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것 같고 또 하나로는 이번에 뭐 돼지열병이나 이런 어떤 그 생기면 예. 어떤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때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원장이었습니다.